동네 마실을 나온 듯 천천히 마을길을 걸으며 예수를 탐닉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. 집과 집을 이어가며 담장을 타고 아기자기한 예술 작품들의 릴레이는 계속됩니다. 집 전체 외벽이 유토피아로의 안내판처럼 꾸며진 예쁜 이 집이 작품 번호 17, 마실 나들이인데요. 창살이 난 두 개의 창을 가운데 두고 하얀 벽에 그려진 동네 지도 같은 장난기 가득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. 우리가 걸어왔던 유토피아로의 길이 제주의 화산석 붉은 송이길로 펼쳐집니다. 길 양쪽으로 군데군데 동네의 명소도 보이네요.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마을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작품입니다.